가슴 촉촉하게 적시는 노래부터 흥을 돋우는 노래까지 우리네 인생과 함께 가는 트로트계의 영원한 동반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가수 태진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야, 선생님. 어머나 멋지셔라 선생님. 아니 평소에도 정말 멋쟁이신데 오늘 또 너무 멋지십니다 선생님. 네. 왜 이렇게 스카프 하나 걸친 것밖에 없는데? 스카프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선생님. 막 명품 같아 보이고 막. 오래됐어요. 그래요 선생님. 이거 미스트롯 할 때. 미스트롯이요? 그때 사고서 레전드 나갈 때 한번 그때 처음 방송에서 했으니까. 네. 이것도 몇 년 됐네. 그리고 역시 좋은 거는 세월이 흘러도 아주 좋네요, 선생님. 넥타이 색도 너무 멋지세요, 선생님. 보라색. 아니 오늘 역시 스타일이 진짜 죽여주시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부 느낌도 나고, 선생님 또 계속 이렇게. 그리고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도 뵀었을 때 선생님 번쩍번쩍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빠져 입었을 걸 아마. 노란 거 입어 아주 반짝반짝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재질을 만져보고 싶어 가지고 선생님. 핑크. 아 핑크. 핑크.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다가가서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옷도 이렇게 입으셔가지고 항상 선생님을 뵈면은 어떤 옷을 입으실까 기대가 되고 그래요. 고마워. 정말 바쁘시죠 요즘 또 막 행사에 또 신곡도 내시고. 이제 행사는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거의 행사 거의 다 99% 정도 끝났고. 네네. 이제 뭐 연말에 디너쇼 하는 거 하고 또 뭐 행사 한 3개, 4개 정도 있나? 근데 이제 방송에 또 12월 말까지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신곡을 또 내셨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새 앨범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번 신곡이 제목이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직접 쓰신 곡이라고 들었는데 노래에 대해서 이게 89년도 그러니까 34년 전에 옥경이 이후에 이번에 이 가사의 내용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거 이제 간병하면서 지켜보면서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또 이렇게 같이 가서 잠 같이 자주면서 그때 이제 생각나는 그 생각을 마음들? 내 생각을 마음을 좀 적어놨다가 최근에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날 좀 알아보고 좀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사를 마무리해서 이루한테 주면서 이런 뜻의 노래니까 너가 이거 아빠 곡을 또 좀 써라. 요즘은 내 곡을 이루가 지금 계속 쓰고 있으니까 좀 써라 했는데 생각보다도 곡이 좀 잘 나왔고 노래가 가사가 또 입에서 왜 우리가 속된 말로 착착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였기 때문에 일단 녹음하면서 한 이틀 동안은 녹음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눈물이 많이 나서. 녹음하시면서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셔서. 그랬다가 이제 한 이틀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녹음을 마무리했지. 근데 뭐 노래가 요즘은 그 방송할 때도 그렇고 엊그저께 뭐 일요일 행사장에서도 그랬고 이 노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쫙 맺히고 울컥울컥하니까 1절 끝나고 나면 2절 노래 들어갈 때쯤 되면 밑에서들 관객들이 다 같이 울어요. 같이 울고 뭐 누구나 다 그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또 이 노래를 집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전국에 우리 노부부 어르신들한테도 하나로 바치는 노래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나머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들으시더라고. 그리고요 지금요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게 CD를 이렇게 이걸 뭐 CD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앨범을 이렇게 주셨어요. 야 진짜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해서 이렇게 앞쪽에 가사가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와 여기 이제 CD 안에 CD가 있고요. 여기 USB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진들과 함께 이렇게 앨범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같이 찍은 사진도 담으시고 그렇죠. 아주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하나 또 생각하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가족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 여기 예전 그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에요. 그 사진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2년 정도 있을 테니까 아마 거울도 안 보내자 할 때니까 90년도 90년도 때 찍은 사진일 거예요. 이 추억을 가득 담아서 정말 뭐 추억 앨범 같이 하나의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이런 앨범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기에 담겨진 그 많은 이야기들, 그 선배님의 얘기에 공감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라이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해야죠. 자, 아유, 천상의 여러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요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답던 청춘은 간 곳 없고 얼굴에 주름살이 슬프게 울고 있네요. 인생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당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었다고. 인생길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당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몰랐었다오. 사는 게 인생이고 사는 게 행복이었어.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자, 노래 라이브 선생님의 노래 들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경희님은요,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노래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하셨고, 이은주님도 제가 중년이다 보니 몰아보니 노래 먹먹해지네요. 노래가 너무 절절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정숙님도
아내를 생각하면서 쓰신 신곡 감동이에요 하셨고요. 자, 그리고 9703님도 힘내세요 태진아님 너무 사랑합니다. 김용환님도 아내분 건강 감사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저도 네. 같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최유미님이요 아유 질문이고 뭐고 태진아님 노래를 감상하니까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함께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러한 감동적인 라이브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쏟아내 주셨어요. 네. 이 좀 표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시는 건가요? 같이 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집사람 생각하면서 이제 부르니까 옥경이 불렀을 때하고 지금 이 노래 부를 때하고는 거의 뭐 감정 차이가 10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언제 어디서 이 노래를 불러도 이제 좀 마음이 먹먹하고 이 노래의 주인공인 아내분께서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고 또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도 이 사람 얼굴을 내가 같이 찍은 사진을 넣었잖아요. 네.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고 아내도 넣고 그래서 이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도 냅두고 저희 그 회사 1층에 카페 하는 데서도 거기서 사진을 막 이렇게 내가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눈에 맞춰지는 데마다 이 사진이 있고 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 노래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노래라는 걸 본인이 내가 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기 노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 방송하면서 이렇게 부른 노래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좋아해요.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앨범에 이렇게 하나하나 앨범을 꾸미실 때도 다 참여하셨죠, 선생님. 그렇죠. 아니 특별해요. 그리고 앞에 수상 및 활동 사항도 이렇게 아니 온 전 국민이 사실 뭐 이 다 아는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쫙 또 이렇게 써주셨단 말이죠. 예, 네. 너무나 많으셨는데 어떻게 추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노래를 다가 지금까지 내가 불른 노래를 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50주년 앨범에는 내가 한 80곡 이상을 넣었어요. 예, 네. 근데 이번 앨범에는 이제 신곡이 총 9곡. 아, 신곡만도 9곡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좋아했던 노래들 리메이크한 앨범 그 노래들이 그 속에 이제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총 18곡? 18곡? 아 뒤에 보면은요 와 총 해가지고 18곡을 담은 정말 알차고 정말 대단한 앨범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게 2타이틀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에 드시는 9곡의 신곡 중에서 그중에서 또 이렇게 좋아하신 신곡도 내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있죠. 근데 님의 그 앨범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많고 신곡 중에는 아무래도 한 네 번째에 있는 모녀라는 노래 전 그 노래가 제가 쓴 곡이 아니고 이제 그 어느 스님이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저희 회사로 찾아왔어요. 어머. 들어봤는데 이게 뭐 나하고 그냥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그냥 스님께서 찾아. 네, 찾아오셔갖고. 뭐 인연이 있었던 스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 이거 내가 이번 앨범에 다 넣겠다고. 그래서 8곡을 스님 쓴 곡을 내가 넣었어요. 이야, 또 모녀라는 곡.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아, 알게 이따가 또 슥 좀 띄워드려야 해요. 그러죠. 아니, 정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내분께서도. 아내분께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집사람을 그 표현을 많이 했어요. 뭐 사랑해요. 어떻게 또 이렇게 뭐 외식하러 나가도 손잡고 다니고. 우와. 아무 데나 지금도 뭐 손잡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걸 집사람 좋아해요. 좋아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고. 근데 그 부부라는 것은 내가 내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해줘야 자식도 좋아하고 남들도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좀 이렇게 표현 저희 아빠도 그렇고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표현해야 돼요. 나중에 진짜 후회. 어색해하고. 아 어색해하면 안 돼. 부부지간에 뭐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조건 표현해야 돼요. 저희 아빠도 이거 귀담아 들으세요. 수연이 아버지 듣고 방송 듣고 계시면 예. 그냥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막 틱틱대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뭐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너무 어색해하고 그러는데 아니 진짜 사랑이 가득한 선배님이십니다. 네. 후배들 사랑까지도 대단하시잖아요. 후배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 좀 선배님을 데뷔 초부터 이렇게 뵈면서 어려운 마음도 좀 들고 이렇게 긴 대화를 이렇게 나누기도 약간 항상 어려웠던 선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후배들 그 대기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잘해라 뭐 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또 뭐 또 뭐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여기 인기가요 생방송에 나오는데 그럼 요즘 네. 어린 정말 뭐 이루보다도 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정말 자식 같은 애기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으면 그 후배들 보면 어렵죠, 이렇게 또 그 후배들 참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예. 야, 꼭 1등 해라. 인기가요에서 1등 꼭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지갑을 열어갖고 야 이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꼭 1등 해라. 예. 그럼 또 후배들이 일일이 사인 다 해가지고 예. 나한테 또 CD를 선물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또 받아갖고 둘이 또 사진을 찍어 같이 찍고 그걸 또 인스타에 올려. 후배들 후배들대로 예. 나는 또 나대로 올려요. 그러면 그게 또 나는 하나의 힐링이야. 맞아, 힐링돼요. 기운이 또 확 또 네. 차오르고. 네. 아 그래서 참 저도 너무나 이 좀 존경하는 선배님 그러면서도 또 많이 본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네. 마음이고. 선생님 막 지갑도 막 항상 여신다고 막 그냥 옛날에, 언제나 벌어져 있다고 옛날에 들었어요. 정말 잘 열었어. 옛날에 진짜 잘 열었는데, 잘 열었는데 네. 요즘은 네. 잘 못 열어. 가끔가다 열어. 용돈을 많이 주고 막 집에 가다가 후회하신 적도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고 내가 오늘은 이 정도 갖고 나가서 써야지 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생방송, 음악방송 돌면 후배들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네. 후배들한테 이렇게 용기 주는 그냥 하나의 용돈. 아, 그럼 또 그런 후배도 있어요. 좀 막 이렇게 딱 봤을 때 후배들 중에서도 야, 얜 참 이쁘다.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참 예쁜 후배. 뭐 이런 후배 있습니까, 선생님?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전화번호를 따요. 네, 네. 어떤 후배는 그냥 나한테 바로 선배님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오. 이런 후배들도 있고. 그러면 뭐 명절 때라든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내가 또 방송 어디 나갔다든가 예. 오늘 야지 윤수연 이 프로에 나왔다. 네. 그럼 이걸 방송으로 들었다. 네. 그럼 나한테 카톡 보내는 거예요. 아 선배님 잘 들었어요. 적극적이네요. 그러면 그 아무래도 나 신경이 가잖아. 예, 예. 그럼 나도 또 막 문자를 해. 야 놀러 와라 우리 가져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 내가 사줄게 야,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몰랐네요 선생님 어려워하기만 하고 선생님 제가 아니 번호 따겠습니다 선생님 와 적극적으로 아니 진짜 그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후배들에게 사랑도 주시고 그럼. 항상 에너지도 주시고 그러니까 다 더 많은 후배들이 더 따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 요 얼마 전에 네. 지난 주에는 그 SBS 이제 우리 더 트롯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또 우리 트롯 또 후배들이 또 쫙 있어. 바글바글바글. 예. 그러고 뭐 MBC도 트롯 챔피언한테 거기 가니까 또 있어. 그렇죠. 바글바글. 그러니까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네. 아, 내가 일생을 난 트로트를 내가 내 이 장르 하나 갖고 노래했으니까. 예, 예. 야,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훌륭하게 다 잘 되는 거 보니까 예. 아, 진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네. 너무 또 많으니까 이게 지갑은 가끔씩 그렇죠. 근데 나보다 더 잘 벌더라고. 요즘 그 미스트롯 뭐 미스트롯에 나온 후배들은 미스트롯 나보다 더 많이 벌어. 에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일일 출연료도 뭐 나보다 몇 배 더 벌어. 선배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참. 진짜 왜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선생님. 저희 그래서 이 의미로다가 동반자 라이브 청해 들어주세요. 아유 선생님 진짜 항상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항상 그러주시기 때문에 후배들도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선생님. 자 천상의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역시나 또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동반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는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필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영원하리라 요거는 따로 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사이사이 와 축복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요 이 아까 말씀해주신 모녀 요 노래 띄워드리면서요 3부에 역시나 태진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밸런스 게임 질문도 주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보내주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붉은 장미꽃 볕을 보렴 엄마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말해도 윤수연 천태만상 너무나 좋아 엄마 왔다야 왔다야 나는 러브 FM 좋아 매일 한낮은 윤수연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태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요 선생님 올해로요 데뷔 52주년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와 아니 이게 한 분야에서 50년이 넘도록 롱런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비결이 어떤 건가요? 저도 좀 몰래라도 아 이제 방송이니까 다 알려주겠지만 네.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없어 버리면 52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되고 가수는 일단 히트곡을 많이 내야 돼요. 히트곡이 많이 있어야. 예. 예. 그래야 뭐 팬들하고 많이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우리 그 후배들 보면 네. 야 너희들이 이제 인지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무조건 히트곡을 내라. 히트곡 많이 내라. 그러면 히트곡. 오랫동안 할 수가 있다. 똑같은 걸 후배들이 나한테 질문해. 선배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선배님 같이 그 오래 할 수 있을까? 야
히트곡만이나 해야 돼. 아, 그럼 건강 지켜라. 별 다섯 개.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선생님? 건강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건강 관리를 해야지. 나는 걷는 거 많이 하고. 걷는 거. 음식 많이 뭐 안 먹고. 음식을 많이 안 드신다고요? 술 담배 다 안 하고. 아. 그다음 이 물 많이 먹고. 물. 이게 500ml잖아. 예, 예. 이거 열 통 먹어 하루에. 아 진짜예요? 네. 500ml 열 통.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두 끼. 12시에 아침 겸 점심 드시고 그다음 저녁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 겸 점심 이렇게 해서 딱 두 끼 먹는데 그 대신 양을 뭐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같은 거 많이 먹고 낙지 요리 내가 많이 먹어 낙지. 낙지 요리. 낙지 요리 그리고 두 번 딱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물은 그냥 뭐 이런 뭐 차 이런 거가 아니라 맹물. 이물 그냥요. 이물 많이. 선생님 운동도 또 걷기를 많이 하시고 걷는 거 많이 하고 네. 아, 이렇게 뭔가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도록 오래 앉아있는 것도 안 하신다고 어디서 봤어요 맞나요 선생님? 왜 안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난 우리 그 사무실에서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요무대 녹화를 하러 갔다 네네. 그럼 난 대기실에 안 앉아있고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복도를 막 네.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선임을 뵐 때마다 제가 계속 인사를 드리니까 그치? 너는 이제 인사 안 해도 안 할 짬밥이 야 너는 그래, 이제 나한테 인사할 짬밥이 아니야 안 해. 계속 왔다 갔다 선생님 항상 활발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지. 이유가 뭔가요? 그 운동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나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배가 나오고 뚱뚱해진다고. 근데 나이 먹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뱃살. 아, 선생님 뱃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난 이거 지금 34년 전에 옷갱이 불렀을 때 입었던 옷 사이즈가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이즈야. 우와. 네. 허리 32. 선생님 인적 키 1m 75. 와. 똑같아 그대로. 이게 이렇게 팔 같은 데도 이렇게 왜 살찌잖아요. 팔뚝살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아, 그 관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뭐 음주나 뭐 이렇게 흡연도 하셨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했었지. 언제부터 좀 끊으신 거예요? 이게 담배 끊은 지는 이제 한 20년? 와, 오래되셨네. 그다음에 술 끊은 지는 뭐 한 15년? 근데 지금도 네. 기분 좋을 때 1년에 한 4번 정도 술을 먹어요. 근데 옛날 같이 그냥 쓰러질 때까지 먹지 않고 막 죽어 막 이러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옛날에 뭐 복산주 같은 거 한 15잔 정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2잔 정도 안 먹어요. 웬만하면 술을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는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선생님 다 맵시가 아니 그리고 태진아 하면 트레이드마크 노랑 핑크 원색의 그 무대 의상 아 저도 선생님 너무 고민돼요. 맨날 무대 의상을 뭘 입어야 되지? 막 고민되거든요. 몇 벌이나 있으세요? 무대 의상은? 나는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입었던 옷이나 지금이나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버릴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렇죠. 네, 모자도 한 150개 정도 있었는데 와, 150개. 그거는 저걸로 이렇게 왜 받아야 하는 데서 하나 주세요 이래갖고 다 주고 이제 모자는 한 10개 정도? 와, 아 150개 아니 사실 이틀에 한 개 새로운 다 새롭네요. 150개 때는 근데 10개 남았군요. 그래서 그걸 한 10개 정도 남았고 의상은 집에 보면 뭐 한 엄청나실 것 같아 그래도 한 50벌 정도. 50벌. 아 그리고 근데 맨날 내가 입는 것만 입으니까 거의. 왜요? 네? 좀 좋아하시는 의상이 있으세요? 네, 그중에서? 왜냐면 노랑, 빨강, 파랑, 무지개 색깔이잖아. 네네. 네. 그거 중에서 하나 그냥 갖고 나와서 입고. 네. 뭐 근데 검정색은 내가 원래 나도 좋아해. 검정색을. 근데 좀 저도 무대에서 반짝이 정도가 좀 붙어줘야 좀 기운이 좀 살고. 근데 원래는 내가 반짝이를 안 입었었어. 예. 반짝이는 맞아요, 반짝이 이상은 원래 그 서른도 하고 송대관 씨가 그걸 주로 입었었어요. 네네. 근데 나 반짝이 안 입었는데 그 김영세 선생님 그 디자이너 선생님 네네.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0한 2, 3년 전? 네. 그때 나보고 아 다른 사람 다 내가 송대관이도 다 해서 입혔는데 왜 태진아 씨는 한 번 안 오냐고 여기서 한번 가봤어요. 네네. 가갖고 그냥 롱코트로다가 요즘 다 입고 다니는 거 예, 예, 예. 그거를 그냥 그때 색깔별로 다 만드는 거예요. 야 네.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네. 이거다 네. 이 롱코트로 가자 이렇게 해서 딱 빨주 내가 롱코트로 가자고
선생님은 나보고 그냥 이렇게 정장 자켓으로 짧게 하자는데 나는 아니다. 난 롱코트 하겠다. 아니 좀 롱코트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그게 눈에 확 띄니까. 찌고 이렇게 확. 그렇지. 색깔도 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세잖아. 저도 그래서 옛날엔 좀 그랬는데 점점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앨범에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 노래는 반짝이를 안 입어. 그냥 좀. 정장 스타일로. 이제 지금 내가 두 번 입었는데 네. 하얀 가운을 입었고 까만 거 하나 입었고 이 보타이 탁 메고 완전 턱시도 스타일로. 우와. 무채색 계열로 회색이랑 그렇지. 이제 뭐 곤색.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반짝이가 있으면 내 이 노래하고 조금 덜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든 입어도 탁 이게 몸에 착. 근데 대신 행사할 때는 입어. 엊그저께 뭐 일요일날도 행사할 때마다 핑크색 입고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너무 고민돼요, 선생님. 의상을 어느 때는 뭘 입어야 되고 어느 때는 뭘 입어야 되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뭐 약간 그날의 느낌을 좀 어떻게 좀 고르세요? 그렇지. 그냥 필로. 원래 오늘이 좀 이렇게 비가 오고 뭐 좀 이렇게 구름이 많이 꼈고 안개가 좀 낀 날이다. 네네. 그럼 좀 거의 나 뭐 체육관 같은 데서 노래를 하잖아. 예예. 그저 야외에서 안 하고. 예예. 그럼 체육관 하던 뭐 우리 방송국 같으면 조명이 그냥 휘황찬란하지 않잖아. 그렇죠. 행사 고 앞에만 무대만 이렇게 하니까 좀 어두우니까 그럴 땐 좀 환한 걸로. 환한색. 써야 돼. 체육관은 체육관은 환한색. 환한색. 체육관 와서 좀 무대가 좀 화려하게 좀 조명도 있고 한다면은 뭐 너무나 그렇게 또 막 쨍한 게 굳이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야,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한다. 야외. 그럼 야외 같은 경우 오늘 날씨가 좋다. 네. 햇빛이 짱짱 뜨고 그냥 기가 막히다. 그럼 그럴 때 그냥 뭐 흰색. 흰색. 예. 보라색. 보라색. 그런 거 좋잖아. 그러시구나,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선생님. 항상 고민이 돼가지고 저는 딱 뭐 한번 맞춰놔야겠네요, 저도. 아 진짜 저희 이 순간에요. 라이브 한 곡 좀 청해 들으실까요, 선생님? 뭘 또 할까? 이어. 뭘 할까? 화난 대로 할 테니까. 저희 잘 살 거예요, 선생님. 그거 할까? 잘 살 거야. 네, 그냥 잘 살게 그냥 좋아. 또 많은 또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선생님. 이 천상의 여러분들요,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상 함께해 주세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잘 살 거야 힘차게 청해 듣겠습니다.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저 높은 하늘을 봐요. 있잖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사는 날이 올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 집도 빠짐없이 다들 부자 되시라고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함성 질러봐요. 잘 사는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저 높은 하늘을 봐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잘 사는 올 거야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열심히 할게요 저 진짜 에너지가 선생님 와 지금 우리 이 노래가 우리 그 네. 민속 실험 장사 이만기 선수 예. 그 이만기 선수가 한동안 그 슬럼프가 있었잖아 힘들었을 때 그때 이 노래를 계속 불렀대 방송 나와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걸 부르고 나니까 자기가 막 여기저기서 예능 이런 데서 그냥 막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야 긍정의 노래 주문 같은 긍정의 주문 근데 이 노래를 듣고 다들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 저도 계속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읍조리면서 고통 받을 때마다 잘 살 거야 읍조리면서 계속 노래 부르면서 좋은 기운 여러분들도 받아가시고 계세요. 지금 네. 문성희님도 남편하고 냉전 중인데 노래 듣고 노래 듣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만기 듣고 있냐? 문자 보내라 만기야. 박승기님도 콘서트가 따로 없네요. 태진아 영원하라. 예. 야, 그리고요 연신 노래를 부르시면서 이제 카메라로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바깥을 향해서 계속 인사를 하셨어요. 저기 옥경이가 왔어요. 저기 나와 같이 따라왔어요. 네, 함께 와주셨습니다. 내가, 같이 왔기 때문에 내가 손 막 흔들어주고 여보 사랑해요. 네. 같이 와 이렇게 함께 와주시고 이렇게 웃어주고 계시고 아유, 같이 있어줘야 네. 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좀 이제 2023년이요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2023년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세요? 글쎄 이제 뭐 아까 내가 오프닝 때 얘기했다시피 이제 12월 24일 날 디너쇼가 있으니까 네 12월 24일이에요. 뭐 디너쇼 마무리 잘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행사가 나머지 한 3개 정도가 있고 방송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방송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방송에서 이제 신곡 선보여 주시나요? 우리 SBS도 뭐 그 좋은 아침? 네, 좋은 아침이요. 거기도 또 녹화 떠야 되고 예. 방송을 네. 뭐야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예.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아 정말 많이 바빠요.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좋은 기운 가득한 이 앨범부터 또 이 노래까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요. 예. 자, 이 선배님을 사랑하는 후배로서 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또 새 앨범 나오면은 나와주세요 선생님. 예. 그럼. 그리고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옥경이. 예, 띄워드릴게요. 아, 정말 건강 다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태진아 씨와 그럼 옥경이 노래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해요, 선생님.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이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은 특히 또 우리 SBS가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SBS에 직원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 절집에 생겼을 때 우리 여의도 있을 때 그때부터 제가 DJ를 했었으니까 SBS에서 12시에 그 생방송 12시 하셨어요. 그 아나운서분하고 둘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내 혼자 태진아 쇼쇼쇼 여기 또 SBS에서 태진아 쇼쇼쇼 그거 하다가 이제 K본부 가서 10년 했지 와 그렇지만 나는 항상 SBS는 나의 그냥
회사다. 어. 나의 고향이다. 마이 이상. 컴퍼니. 그 생각하죠. 오늘 창립 기념일도 이렇게 아유 좀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감사해요. 네. 네. SBS 모든 네. 사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래서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일에 저희 태진아 쌤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에러, 에러, 에러.